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자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답을 주셔요. 엄청난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 보내시며. 아멘. 거기 6절 뭐 결론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루트를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을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내 자식부터 살려내고 건강케 하고 하나님 나라 자식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이 가정에 다시 오게 하시며 내 섬기는 직장과 그리고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 앞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증언되어졌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요 부분에 관한 엄청난 또 이게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나왔으니까 은사를 하고 어떻게 그 회개를 해서 능력을 받는 문제는 회개 파트 다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회개 파트에 관하여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모르겠습니다.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그 회개 파트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이제 영이 열리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또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아, 이렇게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 부분으로 나가서 회개를 통하여 은사가 여러분에게 그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은사에 관한 이미 이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은사의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방언 통역, 지난 주일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방언 통역과 더불어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더불어서 이제 그 능력의 은사에 관하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 그리고 8장 10장 19장에 성령 세례가 부어진 네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그리고 에베소. 앞에 세 개는 앞에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맨 처음에 두 개,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베드로에 의해서, 아니 사마리아는 빌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넬료는 베드로에 의해서,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집사라고 말을 하지만 집사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에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전임 전도사, 이제 목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 위치에 있는 목사, 부목사는 아니에요. 안수 받았으니까 부목사라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완전한 그 주회종은 아니고 그 밑에 단계인 것이지, 이뭐 서리 집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안수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네 번에 걸쳐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방언행사 사마리아 교회, 이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그 방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방언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함으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함으로 그때도 방언을 말했을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면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라. 그런데 방언이 항상 거기에 나왔단 말이죠. 고넬료 가정에는 방언에다가 방언 통역까지 나갔고, 에베소에는 방언에다가 예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최초의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을 낫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뭐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그래서 치유의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이런 사건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현장 속에서는 그런 그 병든 자가 치유됐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말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나와요. 방언을 하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다른 은사들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가장. 오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가 뭐또 내일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행함의 능력이라는 그 은사, 거기에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왜 방언의 은사를 못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왜 오늘날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주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것은 뭐 신령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뭐 주의 종이나 뭐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은사에 관하여 얘기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스스로 임명하는 데가 있어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입니다. 너는 사도다.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래요. 이렇게 사도라. 그러면 그 사도라고 임명하는 것이 뭐 기준이 뭐냐? 기준이 저거 사도냐? 저거 아니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데 사도라 임명을 하려면 죽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기적이죠, 기적. 예, 능력 행함이죠, 어떤 기적,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행해야 결국에 그를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은 사도라 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을 사도라고 제가 만들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또 제 설교를 듣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은 제 설교를 엄청 중요하게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 이거 하고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임명한다 막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이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사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을 열어보죠. 11절에서 12절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돼야 돼요. 왜 방언을 못하게 됐는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방언을 다 말하게 된다니까요. 예, 물론 이제 고린도 12장 30절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라고 얘기하므로 어쩌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못한다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저는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고 능력을 받으려면 방언의 문제는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인내와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기사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들에게 능력을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은 아유 우리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 우리는 그럼 증인이 못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능력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사도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속에부터 속으로 들어오는 보혜사 성령과 위로 오시는 부어지는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예.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야 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온 세상이 사단에 속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사단의 부하인 악한 자의 부하인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이 내 속에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30마리 60마리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귀신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가지고 귀신을 뭐 제어하려고 하면은 귀신이 웃어버린다 그 말. 믿거나 잘해라. 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에 그때 방언의 은사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 쫓음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의 독특한 특징은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하고 나는 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이성적으로는 절대 못 알아듣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그 다음에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방언과 방언 통역만 구약의 시대에 못했어요. 구약의 시대 사람도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없었지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다른 거기에서 일곱 가지 은사는 구약의 성도들도 경험을 했어요.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엘리사와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까지 행했다고 말이에요. 다 행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오직 유일하게 방언과 방언 통역은 신약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것이 부어졌는데 왜 그랬느냐? 이 방언의 은사는 내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육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응애 하고 울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났다는 말을 방언으로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육의 말도 태어날 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응애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응애를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알아들어요. 부모는 아 이놈이 더워서 응애 하는구나. 아 이놈이 응가를 해가지고 응애를 하는구나. 아 이놈이 배고프다고 응애 하는구나. 아 이놈이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응애 하는구나. 딱 보면 알아. 왜? 부모는 알아요.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응애.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하죠. 엄마 맘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점차 말을 하기 시작해서 온전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응애라는 것은 말을 안 해도 그걸 통역하면은 엄마 기저귀 갈아줘 이 말이에요. 그게 방언 통역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버리면 모든 사람이 내 영이 살아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14장 2절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내 영이 또 놀라면 찬양하는 것이다. 방언 찬양 고린도서 14장 15절 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왜 거기에 중요했는가 그리고 꼭 왜 거기에 턴다. 그래서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게도 말이 옳고 방언을 말하게 된 후에 능력 행함이 온다 해도 맞아요. 방언을 말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부터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속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말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실만 알고 그냥 굳이 모국어로 내가 말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나와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가면은 할렐루야 방언이 안 돼.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말하려고 더 안 나와. 그냥 말을 맡겨야 기수 알라 아바스 이케 오르다스 아바 아키 알라스 아바 이 말이 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방언에 말하는 거 이것은 이 뭐 자기가 뭐 한글말로 얘기를 해야 돼. 할렐루야 더 안 나와.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자기의 의지하고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불이 팍 들어와요. 불이 팍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오는 지금 설교를 혹시 이제 앞으로 듣게 될 사람이 교회 가서 방언을 하겠다고 기도하면 팍 터질 거예요. 예. 아주 쉬운 거고 아주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는 몰라가지고 방언은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으면 다 아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안 한다고 얘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방언 못 한다고 응애응애 안 했다고 해서 애가 안 태어난 건 아니요. 태어났어요. 그냥 응애응애 못한 애가 있다면 부모는 답답하겠죠. 그러나 자식은 자식이지 뭐. 이 자식이 네 살이 됐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 이러고만 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자식은 자식이지만 여러분은 자식이 되려면은 되도록이면 부모를 걱정시키지 말고 부모가 그 단계별로 다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지 깝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왜 못하느냐? 그럼 방언을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은사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왜 방언을 못하느냐? 잡고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귀신이. 둘째,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거역해버리면 내 속에 들으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어 외국어 있다가 외국어 하다가 성경이 쓰여진가 동시에 사도가 죽었을 때 더 이상의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어. 무슨 놈의 방언이야. 귀신 신나락한 목소리 헛소리 그만해. 그 사람 못해요. 절대 못해. 그 사람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야 돼. 근데 성령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대로 성령을 배워야 되는데 신사도 빈야도 이런 쪽에 가서 잘못 배우게 되면 엉뚱하게 갑니다. 엉뚱하게 가지만 제대로 성령, 제가 성령이 무엇인가라는 25번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게 되면 아하, 그냥 성령이 이런 거구나.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다 말해낼 줄로 믿습니다. 방언인의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부터 오는 엄청난 귀신들이 이 믿는 자들을 20마리, 100마리도 있어요. 예, 수많은. 물론 그것이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귀신처럼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작게 축소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면은요, 이 방언이 안 터져. 그걸 꽉 목을 붙잡고 있고요. 이 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 머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성이 안 따라가.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게. 예. 그리고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나는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한다. 기도로 그 주어지는 사가 방언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더 기도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를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자기를 건축하는 유일한 은사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자기의 속사람과 자기의 미래를 건축해가는 지난주 설교 거기 다 나오니까 방언 통해서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엄청나게 자기를 건축하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되 이 회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제한했던 걸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달지 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 은사가 안 터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이 방언 나왔으니까 방언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능력의 은사인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의 은사는 내일 하도록 하죠.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귀신 방언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워해서 방언의 은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그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개중에 간혹 가다가 귀신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의 방언을 분별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아니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자기가 갔는데 거기에서 은사 집회를 참여해서 방언을 했는데 혹시 나 목사님 혹시 귀신 방언 아닐까요?
그 방언에 제가 생각할 때 95%를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면 방언은 뭐냐? 방언은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이 좀 있지만 거기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영이 말할 수 있구나. 초자연적 은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말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집회 안 참석했어도 제 설교만을 듣고도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가서도 가게 되는데 영이 차를 날카롭게 한다고, 영은 영적인 세력과 부딪히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이 충격을 줬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다 내 영이 말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암흑의 귀신 쫓는 유명한 그 목사, 이 무슨 목사 밑에 가가지고 나는 지도를 받아서 방언을 했는데 나는 가짜일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방언은 그 가짜가 거의 없어요. 예, 방언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것이 귀신 방언이고 하지 말아야 될 방언이냐? 통역을 해보면은요, 목사 죽어라, 이 교회 망해라, 그렇게 통역하면 그런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해보면은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더 이상의 얘기 못하겠습니다. 아주 욕까지 나옵니다. 거기 속에 네. 막 욕까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말 못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외적을 볼 때가 되느냐? 이 사람은요 영락 없이 뱀처럼 하고 있어요. 혀가 나와서요, 혀가 뱀이 혀가 팍 나와듯이 혀가 빠지면서 뱀이 낼름낼름낼름 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 혀가 빠져나와서 방언을 하고 지금 귀신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소리가요, 꼭 뱀이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아이고 들어가면 소름이 끼쳐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꼭 뱀이 그 말하는 샥샥샥샥샥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사로잡아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며 혀가 빠지면서 얘기하든지 소리가 아주 소름 끼치는 아주 뱀과 같은 그런 그 입술의 모양과 소리를 내고 있다. 이거 귀신 방언이에요. 근데 그런 방언이 진짜 방언인 줄 알고 영적인 세계에 무능한 사람은, 특히 사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방언을 자기가 한다, 신령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 망해라, 이 교회 망해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가, 아, 이것은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고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쩌다가 그런 방언에 잘못된 게 있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 의심하다면 한번 방언 통역을 받아보면 돼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되고, 저와 같은 사람이 오시면 뭐 제가 분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아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의 통역, 예,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어떤 그 능력으로 가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문을 여는 통로, 문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방언, 그 방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으로 가야 돼요. 좀 하다가 내일 이제 하죠.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능력을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능력을 받고 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그 능력이란 게 무엇인가, 요거 얘기하는데 오늘 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원칙만 알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는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고 성령을 보내주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내려오는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방언과 방언 통역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다. 구약시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시겠죠? 무슨 은사입니까? 병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은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제 여기에 아주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읽어보면은 예수님 맨 처음에 한 것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약 시대에 귀신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많이 영향을 못 미쳤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사탄이 왕국을 만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공생의 이쪽 저쪽이에요. 시기가 먼 미래가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사단과 그 천사들이 내어 쫓겨가지고 사단의 왕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사단의 왕국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밑에 부하들이 이런 제국이 있지 않았어요. 음부 속에 구약에 그 음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구약의 성도를 괴롭히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느 예수님 태어나기 전 어떤 상황이나 고후에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거 구약 시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요거 하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사실은 능력 행함의 절반 정도는 차지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쫓겨나가 이 사람이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하는 은사.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많이 관련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시고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의 시작과 문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방언 말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되었다 중단되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은 2000년 전의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오니 이 성령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내 속에서 활동하고 위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어서 능력받아 귀신 쫓아내 병을 고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